이제 좀 당황스러웠을 거야. 이 가 때문에 보겠습니다. 2차 함수 아니네. y는 fx 2차 함수라고 했어. 세상에서 공짜로 주어진 조건은 없다고 했었지. 2차 함수니까 이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이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y는 그때 2차 함수니까 a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우리 친구들. 그때 f4의 값을 구하래. 결론 뭐야? 이 fx 이 2차 함수식을 풀어라 이거지 우리 친구. 구하라 이거잖아. 그렇죠? 가를 보겠습니다. 가를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꼼꼼하게 x에 대하여 이게 포인트네.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 f1-x는 f1+x와 같다. 함수값이. 그럼 보자. 꼴을 봐봐 우리 친구들. 그렇지.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값이 같다는 거지. 그 무슨 축대칭이니? y 축대칭이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어도 같다는 건 y 축대칭이잖아. 참고로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어도 같다는 건 무슨 축대칭이야? x 축대칭이죠 우리 친구들. 아하, 당연한 거야. 왜? 2차 함수의 특징은 뭐야? 그렇지. y축대칭이지. y축대칭. 항상 2차 함수는 꼭지점에 x좌표를 중심으로. 그렇죠? y축대칭이잖아. y축대칭. 그래, 안 그래?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꼭지점에 x좌표를 중심으로 대칭이지. 그렇지? 그 뭐에 대해 대칭이? 그렇지. 1이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1이라는 거야. 이게 포인트였지. 됐습니까? 한번 꼴을 봐봐. 꼴을 f1-x, f1+x 즉 x 대신 마이너스 x 넣어도 같다는 거잖아. 함수값이. 그럼 y축대칭이구나. 당연하지. 이 fx가 2차 함수였어. 2차 함수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y축대칭 포인트잖아. 꼭지점 축의 방식이. 꼭지점 x좌표를 기준으로 y축대칭. 여기가 두 칸, 여기도 두 칸, 세 칸이면 세 칸, 네 칸이면 네 칸. 이게 포인트였어.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거냐면 꼭지점의 x좌표가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거지. 꼭지점의 좌표가 나왔어? 그럼 일반형보다는 표준형으로 식을 좀 이쁘게 꾸미는 게 낫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 fx식, 즉 y식은 그렇지? a x-1의 제곱에 꼭지점 y좌표 모르니까 뭐라고 할까? q라고 할까? q 됐나요? 예.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가리키리 나오네요, 우리 친구들.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이 되고, 그렇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겠지. 그렇죠? 좀 이쁘게 그리자. 여러분 몽타주처럼. 오케이. 그러면 둘 다 꼭지점 x좌표 얼마다고? 1이라는 거지. 1을 중심으로 그렇지? y축 대칭이 되는 거야.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어도 함수 값이 같으니까. 오케이. 물론 4차 함수도 됩니다. 하지만 이건 2차 함수라고 지정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 나를 보자. 나를. 0에서 구간이 정해졌네, 우리 친구들. 최대 최소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최대 값이 얼마라고 했니? 4가 되고, 최소 값이 0이라고 했어. 그럼 볼까, 우리 친구들? 아래로 볼록일 때, x가 1이니까 0은 여기 있겠죠, 우리 친구들. 0에서 어디까지? 3까지. 그렇지. 됐니? 여기가 1이니까,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럼 1일 때 최소 값을 갖겠다. 오케이. 그럼 1을 넣었을 때 최소 값 0이 되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3을 넣었을 때. 그렇죠. 3을 넣었을 때 최대 값 4가 되겠지. A가 양수일 때는. 뭐 A가 음수일 때, 그러면 X가 0, 그 다음에 X가 3, 그렇죠? 그러면 1일 때가 최대값, 그렇지. 최대값 4가 되고, X가 3일 때 최소값 0을 갖겠네.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나누어서 우리 A와 Q값을 구하자. 미지수가 2개고, 점의 좌표 2개죠. 하나, 두식이. 미지수가 2개고, 점의 좌표 하나, 두식이.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부터 해볼까? A가 양수일 때. 오케이? 그러면 1,0과 그렇지 1,0과 그 다음에 3,4를 들어가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X에다가 1, Y에다가 0 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Q는 0이 되네. 그렇지. Q는 0이 된다. Q는 0.
그렇죠? Q는 0. 이제 X에다 3 넣고, X에 3 넣고, Y에다가 4 넣으면 2의 제곱은 2의 제곱 4. 4A는 4니까 A가 1이 나오네. A가 1이 나와서 이놈의 식은 Y는 A가 1 나와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렇지. 가, 나를 만족하는 식. 이제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그러면 1, 4. 그렇지. 1, 4와, 그렇지. 3, 0을 지라는 거지. 그럼 먼저 0 넣는 거 이거 집어넣자, 먼저. 3, 0.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4A 플러스 Q는, 4A 플러스 Q는 0이 나오고, 네, 1, 4 넣을까? 1, 4를 넣으면, 0 되네. 그럼 Q는 4가 되네, 우리 친구들. Q 4 나왔어. 아우, Q가 4 나왔어, 우리 친구들. 4 넣으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에 플러스 4라는 식이 나오죠.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가 되겠어. 됐습니까? 예, 이제 다를 볼까? 다는 Y는 FX의 그래프가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과 항상 만난대. 1, 마이너스 1?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는 1, 마이너스 1, 1, 0이잖아. 1, 마이너스 2 아래 있겠지. 그러면 어머나 이렇게 하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잖아. 이렇게 하면 만나겠지만 항상 만난다고 했으니까 만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죠. 이 경우는 아니라는 거지. A가 양수라는 건 아니야. 즉 아래로 볼록 그래프는 아니네. 그러면 1,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봐봐. X는 1. 1, 4죠. 1,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겠지 우리 친구들 아래쪽. 그러면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항상 만나지. 그래서 FX의 식은 이놈이 되겠다. 위로 볼록인 이놈이 되겠어.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자, FX식은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에 플러스 4 식이 되겠네요. 하하하. F 4값을 구하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4를 집어넣으면 3의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4가 되죠. 그럼 답은 마이너스 5가 나오겠어. 됐니 우리 친구들? 그래서 객관식 문항이네. 1번이 되겠지.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y는 fx는 이 fx식이 2차 함수네. 그럼 2차 함수에서 a가 0이 되면 안 되겠지? 2차 함수의 포인트 뭐야? y축 대칭이잖아. 그렇지.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 그렇죠? y축 대칭. 꼭지점 x 좌표에 대해서 y축 대칭이잖아. 근데 이게 포인트였어. 그렇지.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어도 함수까지 같잖아. 이를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어도 같다는 것은 y축 대칭이야. 1을 기준, 그렇죠. 1을 기준. 꼭지점 x 자체가 1이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y축으로 해가 두 칸이면 두 칸. 세 칸이면 세 칸. 됐습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나왔다. 중학교 3학년 거 표준형으로 한번 이쁘게 고쳐놔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이 두 가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식을 두 개 구했어. 그런데 다 조건에서 1,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지난다고 했으니까 위로 볼록이어야 되지. 그래서 fx식은 이 식이 되겠다. 그래서 x에다 4를 대입하면 함수값 마이너스 5가 나와요. 이게 포인트였어 우리 친구들. 됐나요? 예.